자, 경찰이 음주운전을 인정한 이 가수 김호중 씨와 이 소속사 관계자들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네, 백성문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김호중 씨가 경찰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경찰 측의 사정으로 조사가 연기됐다 이런 주장을 내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찰은 다른 입장이다. 다른 입장이라는데 네.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일단은 김호중 씨 측에서 어제 뭐 자진 출석해 조사받겠다고 했는데 결국 무산이 됐죠. 네. 그 과정에서 김호중 씨 측에서는 아, 우리가 자진해서 안 나가려고 한 게 아니라 경찰에서 뭐 일단 자진 출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경찰 측 사정했다고 연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근데 경찰 입장은 그렇습니다. 피의자가 조사를 받고 싶다고 그날 오면 그날 받을 수 있는 게 조사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와 관련해서는 압수수색도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또 이 회사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 동석자들에 대한 조사, 뭐 CCTV 조사 다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정리해서 김원중 씨를 불러서 이제 조사하려고 하는데. 그냥 피의자가 내가 나가서 조사받겠습니다 하면 조사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취지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김원중 씨가 그동안은 계속 술 한 잔도 안 마셨다. 뭐 잔은 입에 댔지만 술 안 마셨다. 뭐 이런 얘기들을 지속해 오다가 17일 날 창원 공연을 하루 앞두고 심경에 변화가 있어서 지금 뭐 변호사인 조남근 변호사에게 본인 이제 심경을 밝히고 자진 출석해 조사받겠다는 취지를 밝혔다는데 예. 일단 뭐 음주 여부뿐만 아니라 지금 논란이 되는 거는 뭐 메모리 칩을 파손한 예. 것이나 다른 사람이 본인의 잠바를 입고 경찰에 들어간 것이나 매니저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김호중 씨가 관련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김호중 씨는 개인적으로 소상한 입장을 좀 밝힐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 일단 뭐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김호중 씨가 음주 운전을 인정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경찰이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거 꺼내 들었는데 네. 이걸로 혐의가 입증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음주운전 처벌이라는 게요. 당시에 그냥 술을 먹었다만으로 처벌되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사고 당시에 또는 이제 운전할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를 넘었다라는 것까지 입증을 해야 됩니다. 야. 그런데 지금 김호중 씨가 본인이 술을 마신 건 시인했지만 네. 그게 0.03%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있었다라는 자백으로 보기까지는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이제 추정을 해야 되고 그 추정하는 공식이 바로 위드마크 공식입니다. 예. 위드마크 공식은 술의 종류나 양이나 뭐 체중 같은 것을 가지고 당시에 그러니까 뭐 운전했을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얼마나 됐을지를 유추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위드마크 공식으로 추정된 그 추정치가 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무죄가 된 그 대표적인 예가요. 방송인 이창명 씨 사건 다 그렇죠. 기억하실 텐데 예. 2016년에 이제 음주와 관련해서 이제 기소를 됐지만 예. 그리고 무죄 판결을 받았고 그때도 위드마크 공식 자체의 추정치가 받아들여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지만 일단 경찰 입장에서는 이 위드마크 공식을 가지고 일단 입증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특가법상에 보면 위험운전 치상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할 경우에 이제 치상이 되게 되면 이제 처벌받게 되는 조항인데 그때는 혈중 알코올 농도에 대해서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네. 아마 경찰에서는 이 부분까지도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추정치로는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자, 이런 가운데 이 검찰이 이른바 김호중법을 추진한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김호중법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가끔 이번 사건 이전에도 예전을 돌이켜보면 술을 먹고 음주 단속이 됐는데 막 본인이 뛰어가서 갑자기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서 벌컥벌컥 마시고 조사를 음주 측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그러면 무죄입니다. 대부분. 왜냐하면 혈중 알코올 농도를 판단하는 건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판단하는 그렇겠죠. 건데 예. 그 이후에 술을 마신 거는 이제 두 개가 혼합이 되잖아요. 네. 그 전에 안 마셨구나, 지금 마셨다 이렇게 진술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근데 이번에 왜 지금 이게 논란이 되고 있냐면 김호중 씨가 총 3차까지 술을 마시고 4차를 가려다가 사고가 난 거거든요. 네. 근데 사고가 난 이후에 경기도 호텔에 투숙을 했죠. 그렇죠. 그때 이제 매니저가 대동하고 근데 그때 그러니까 사고 난 이후에 편의점에 들려서 술을 산 정황이 포착이 됐거든요. 그 장면도 나왔죠. 네,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혹시 다음 날 뭐 경찰에 출석을 하거나 할 때 나 이때 술 마셨어요라고 해서 본인의 음주 수치를 감추려고 그 이후에 술을 마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생기면 네네. 이거는 말 그대로 수사 방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러네요. 대검 입장에서는 이거 기존 법령으로는
이렇게 돼서 나온 수치를 가지고는 음주 처벌이 어려우니 예. 이에 대해서 따로 처벌 규정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여러 가지 정황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또 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공연 일정이거든요. 일단은 공연을 이제까지 예정되어 있는 공연은 다 소화를 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23일, 24일에 또 서울에서 공연이 있는데 이걸 또 강행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죠. 23일, 24일에 서울에서요. 예.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이라는 대형 공연이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일단 이게 티켓 수익만 해도 40억 원 이상으로 추정이 되는 대형 공연입니다. 네. 그런데 공연 관계자가요. 세계 최정상 오케스트라가 어렵게 모이는 데다가 일단 뭐 김 씨가 뭐 구속되거나 이런 상황도 아니니까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예. 일단 주최 측이었던 KBS 측은 명칭 사용 계약을 해제할 방침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좀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논란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의 부부를 고발한 이 서울의 소리 백은정 대표 검찰 조사를 받았죠. 네. 근데 그 청탁 인물이 누군지 뭐 이것도 진술을 했다고 그래요. 수사가 더 확대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뭐 일단은 뭐 그에 대한 진위 여부나 이런 걸 정확하게 파악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백은정 대표 얘기는 일단은 뭐 왜 보도를 하게 됐는지 어떻게 취재해서 그리고 어떤 취지로 고발을 했는지 이런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 명품 가방을 최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주는 그 과정에 관련된 30분 분량의 원본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어제 올해 이제 조사를 받고 나와서 했던 얘기는 제3자 인사에 대한 청탁 내용이 뭐 최 목사의 카톡 내용에 담겨 있고 네. 그에 대해 진술을 했고 그리고 이 관련된 이 청탁 인사가 굉장히 유력한 인사다. 네. 그러니까 누군지는 이제 취재인한테 밝히진 않았고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그 인사 청탁이 소위 먹혔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에 대해서는 이렇게만 얘기했습니다. 김 여사가 반응했다. 반응했다. 반응했다라는 게 들어줬다는 건지 그렇죠. 아닌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고요. 그렇죠. 근데 반응했다는 그런 입장인데 현실적으로 이게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나온 바로는 김 여사를 직접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네. 지금 이것만 가지고 수사 확대된다고 단언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뭐 이번 청탁과 관련해서 카카오톡 네. 대화 내용의 일부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검찰의 태도에 따라서 전체를 뭐 제공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네. 들으셨나요? 아무래도 일단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아직은 불신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팀이 뭐 지휘란이 교체됐다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하는지에 따라서 특히 뭐 김건희 여사 혹시라도 이제 대지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예. 나머지 증거도 내보겠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 또 이제 백은종 대표 측에서 어떤 증거를 또 추가 제출을 하는지까지도 주목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